6호분. 야, 진짜 다르네. 벽돌이네. 요거는 이제 굴식이 아니고 벽돌. 나 서서도 가겠다. 오, 야. 요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? 네. 아니, 근데 이게 물론 재현해놓은 거지만 이 모양은 그대로였던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실력이 어떻게 있었지? 이런 벽돌을 이렇게 정교하게? 백제 뭐 물 하시려고 뭐. 불도 켜져 있었다고 그러네.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거든요. 이게 벽돌 무덤이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백제가 고구려에 쫓겨서 이리로 내려왔을 때 고구려와 대적을 하려면은 뭔가 다른 여러 나라와 외교를 맺었어야 되잖아요. 중국의 어떤 남중국과 교역이 활발했구나라는 걸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. 여기에서 벽돌이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양관와 의사이라고 써 있었대요. 백제와 중국 양나라가 친밀한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여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에 이제 사신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이 사신도가 뭐냐면 도교에서 말하는 신인데 동서남북을 지키는 방위신이에요. 좌청룡, 우백호, 좌청룡, 북형무, 남주자. 와, 너무 신기하다. 야, 신기하다. 사신도가 있었구나. 아, 그러면 박찬호 씨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와서 들어갔던 예. 그 무덤이 예. 이 벽돌 무덤으로 들어오신 거예요? 아니면 여기를 들어왔어요. 아, 6호분으로 네. 다 들어갔었죠. 다 열려 있었으니까. 다 실제로 들어간 거네. 네. 뭐 실제로 봤던 입장에서 잘 재현했어요? 우와. 아, 그때는 들어와서 네,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들어오거든요. 네. 아. 들어왔는데 되게 무섭잖아요. 어둡죠. 네. 그리고 이렇게 좀 널려 있었고. 아, 널려 있는 걸 봤어요, 그냥? 네. 조각하고 도굴 해갔던 흔적들. 어머, 그걸 본 거야? 도굴하고 나서 남은 것들. 방치된 네. 것들을? 네. 가능합니까? 몇 살이신 거예요? 그때 뭐 우리 10살 전, 제가 야구하기 전이니까 와. 온도만 조금 더 높네요. 그때 되게 추웠어요. 무덤 안에서 이런 일 또 들을 줄 몰랐네요. 이 6호분 안에서 이렇게 말 많이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? 말 많이 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좀. 네. 우령화 흉상이라고 해야 되나? 백제를 다시 일으킨 우령화.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무령왕릉은 도굴이 안 됐어요. 왜냐하면 무덤인지 몰랐던 거예요. 그냥 뭐 언덕인 줄 알았던 거예요. 근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령왕릉이고 왜 무령왕릉이라고 붙였을까? 이게 무령왕릉이라는 표식이 안에서 나온 거지. 그럼 어떤 표식이 나왔고